비겸비겁이 합하여서 배달의 인정이 쓰리라 이렇게 되는데 비겸비겁이 합해서 요건 배달의 요즘도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배달의 인재가 있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피임을 해버리고 또 애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현대에서는 형제가 많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의 태고사 붙었으니 조모님이 형사하게 되겠다. 아까 전에 얘기는 주죠. 요거는 상관의 할머니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외할머니 대상 될 수도 있고 그죠. 할아버지도 될 수도 있다. 할아버지 형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자체가 이 사주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금수가 없습니다. 금수가 그죠. 금수가 수가 여기 조금 들어있긴 한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운에서 어떤 운이 왔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자, 신금이 들어왔다. 이 사람 금이 없습니다. 유금이 들어왔다. 술토가 들어왔다. 이럴 때가 곤란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게 이겁니다. 아, 축토가 들어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글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운이나 연운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운을 한번 써볼까요? 기사죠. 기사. 그죠? 기사, 경호, 신미. 그 다음에 임신. 이거 들어오네요. 그죠? 임신, 계유. 이런 거. 그죠? 갑술.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술 이럴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인사, 경호. 그죠? 그것보다도 묘파도 되고 해묘미가 되네. 그 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지금 금이 없거든요. 없는 노인이 들어와가지고 인신충 인신이 일어났을 때 금에 해당되는 그런 노행이 죠. 즉 다시 뭐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처라든지 아니면 부친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자기 본인 건강이라든지 그죠? 본인 건강이 어떤 게 이런 거는 뭡니까? 어떤 대장이라든지 치질.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기관지, 폐 이런 거 그죠? 코. 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쪽에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진술충이네 그죠? 진술충에 고가 또 계셨네. 이 사람 어차피 지금 삼상격으로 봤는데 그죠? 삼상격으로 봤는데 검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거기다가 또 이 진충 인신행이라고 묘충 그 다음에 진술충 이렇게 일어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어떤 풍파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마누라를 잃고 돈 잃고 그렇지 않은 건강 잃고 그렇지 않은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을 잃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건강도 안 좋고 치명적인 게 바로 이런 글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런 글자가 들어와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운에서 들어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운에서 들어오면 더 큰 일이 발생될 수 있겠죠. 세운은 1년 동안 금방 지나가지만 대운은 뭡니까? 10년 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훨씬 폐가 크겠죠. 그 다음에 사주측경 재해석인데 1번은 유신 유화유로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승모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목과 통로로 머리가 천재라고 볼 수 있어 천재가 좋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유신 유화유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간조합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과 통명으로서 천재로서 굉장히 좋다. 2번 여명인 경우 이 사람이 만약 여자다 이러면은 월주상관은 자극부별이죠. 월주상관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자식 낳고 남편과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며 결혼을 하게 되면 각근을 잡아야 가정이 온전하며 사회통념상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하는 경우입니다. 연월주에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 막내팔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득부별, 그죠? 반응심도 강하죠. 야당파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선민사상도 있습니다. 자기가 또. 자존총명이라 그래. 자기가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한답니다. 그게 이제 무리가 될 수도 있죠. 남들한테. 그 다음에,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 불의의 제약. 관제 송사를 당하기 쉬운데 상관 경관이면 위압액단이라 하여 관제 시비
쟁투 본다고 타임무시, 그 다음에 암환, 그 다음 관법 저촉, 위반이란 말이죠. 구설수 등을 초래하기 쉬워 대기하며 굉장히 크게 꺼려한다는 뜻입니다. 대기하다는 것은 여명은 극부, 별부, 가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임신대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정인확보 될 수 있고 또 인신충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상관경관도 되면서 위화극단에 그러잖아요. 그죠? 관제수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심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럴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요 대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을 판단할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하면 뜻을 거스리면 상하를 막론하고 막해 되는 난폭성이 있다.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점에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마는 그런 성향이 되고,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꼭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불리한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특히 조직사회에서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 월주 상관의 형제 및 가족과 인연이 박하고 여자는 부모님이 나쁘다. 월주 상관인 사람들 대부분 부모 그 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월주 상관 자체가, 그죠? 보통 부모는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발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7번 일지의 진술 충미가 방국이 되어도 다른 원인과는 달리 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지의 진술 충미는 방국이 되어도 다른 원인과는 달리 토를 살아있는 것을 본다고 보기도 하는데, 월지 있는 글자, 그죠? 월지 있는 글자. 월지 있는 글자가, 임묘주니까 얘도 목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월지에 있는 글자는 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50%만 가고 50% 남아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건 토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토가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인 인성을 만나면 작가, 종교인, 철학가로서 명성을 떨친다. 상관과 인비식으로 만나면 좋습니다. 자, 8번. 인성이 9글자면 박사 등명으로 학장 총장을 하거나 제조업에 진출하며 여자는 자수고독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일반 교수를 넘어서서 학장 총장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제조업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했으면 딴따라 춤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자수고독이다. 자식에 대한 근심 끊이지 않고 또 스스로 굉장히 고독한 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수신앙의 무관지명이면 인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관인 사람은 누가 관성이 없잖아요. 뭐 안정되어 있죠. 드러나지 않았다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일유험, 그 다음에 연애 진출과 인연이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중 연애 진출을 딴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연예인 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 인수다봉은 용모단정하고 의학에 능통하답니다. 의학에 능통한 게 보통 편인을 많이 위주로. 그 다음 자기 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 멸시. 인수다봉은 뭡니까? 내가 선생이야. 너 뭘 알아? 어떤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강지성. 고집도시죠. 지모가 비범합니다. 청백지명의 특징입니다. 청백지명은 뭡니까?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안 받고 이런 거. 그렇지만 인수다봉자들이 스킬이 적습니다. 대부분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실행력이 떨어지죠. 뭐 돈을 버는데 악착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돈을 잘 쓰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다봉은 11번 모성부상. 엄마 앞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너무 세니까 지금. 그 다음에 모자상급.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극한다는 뜻이고, 유실 자모니까 뭡니까? 어릴 때 자비로운 어머니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모친 이복. 어머니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조부 이복. 할아버지의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인수 자체가 어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니까.
그 다음에 기모 각근, 어머니가 각근을 잡았다. 좋은 게 아니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뭡니까? 한 가정을 부양했다는 뜻입니다. 후가 아버지 무능하죠. 부친 무능. 그 다음에 작척 풍류. 그러면서 무능한 걸 끝나나? 작척도 하죠. 아버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누라가 굉장히 앞처인 사람이 많고 남편은 뭡니까? 굉장히 호인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안 좋은 그런 그죠? 쓰라린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됐는데도 모르고 남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위가 우수합니다. 인수타공자들이 그 학위가 우수하고 이론에 달변하다. 이론에 아주 그 달변하다. 그 다음에 명예를 중시하는데 인수 자체가 명예잖아요. 그죠? 건서 많아. 나이가 많아가지고도 그죠? 책을 가까이 계속 공부를 한다는 뜻이고 만원지명 인수가 많은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키가 작네, 애가 못생겼네, 학벌이 안 좋네, 집안이 안 좋네 이래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인수가 많으면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에 돈이면 최고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인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이렇게 좋게만 보지 않는다. 적다시면서 원학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돌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인수 다공자 일사들은. 그래서 그 모처부라면니까 처하고 엄마가 또 합인데 손자 볼발 이런 사람 손자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많은 남자들이 고르고 굉장히 큰 집에 살 가능성이 높고 화려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편업 대성 편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학문 사업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문필 분야 글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 출판 문화 그 다음 주택 사업 예능, 문화, 의학업, 유경사업에 진출하게 되고 유관이면 관성이 있으면 이 말이죠. 공직생활을 하여 본다. 공직생활은 뭐냐면 교육직 공무원 이런 쪽에 맞겠죠. 그 다음에 12번 또한 인수다공원 학문의 변화 변동이 많고 유시무종의 용두삼일격이며 도량은 넓거나 변덕이 많다. 유시무종 뭡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뜻이죠. 용두삼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인수다공의 여명은 불공원고. 불공원고가 뭐예요? 늙은 그 시어머니를 받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전부군이니까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고 친정상녀. 친정으로 인해서 늘 걱정이 친정 걱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손불미. 자손이 좋지 않아요. 자궁유해. 자궁에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극식이니까. 그 다음에 의상다수라. 인수가 저 옷을 나타냅니다. 옷을. 그 다음에 격국좌하면 평생 안락 대부대기하나 용신파극이 탕난이면 평생 빈천 속성속패 습독두용 재모무용에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탕난이 그렇게 되면은 그죠 용신이 파급받고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인수가 많아버린 석독부용은 뭐예요? 재모무용은 재수는 많았지만 써볼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서울대학 졸업해서 뭐합니까? 오락하는 데 아무데도 없는데 그죠? 많은 거는 많아요. 자기가 많겠죠. 활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석독부용이 뭐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활용을 못해먹는 팔자. 학위는 몇 개 있어도 쓰지는 못하는 사람. 자격증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직업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14번 여명의 관성이 약하고 인성이 와하면 부군 대신 생활 고생하고 늙어서 남의 집사하기 쉽다. 참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15번 인수신앙 호설정령이면 위타진력 활인한 대교육자, 종교인, 정치인, 의학업에 인연이 있다. 인수신앙이면서 호설정령이면 위타진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쏟고 그죠? 활인한 대교육자,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종교인, 정치인, 의학업에 인연이 있다는 뜻이고 16번,
인수격 직업은 교사, 언론인, 연구가, 종교인, 변호인, 저술가, 출판, 문화, 주택, 의약업에 진출이라. 그런데 좋다는 말입니다. 격국조화의 관인상생이면 정치가 관직에 진출하여 승부한다. 관인상생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가 있는 경우죠. 해수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수생목, 목생아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수를 공역으로 끌고 오는데 해수는 천을 기인으로 공역극에 승립된다. 이 사람은 지금 해묘미잖아요. 그죠? 해가 빠졌죠. 그래서 여기 공역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공역인데 이 글자가 뭐예요? 이 글자가 이 사람은 천을 기인입니다. 그죠? 관성이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회충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성이 파기됐다. 관성이 손상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 사화가 들어오는데 왜 직장을 그만둡니까? 해수가 승무했다. 공역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18번 인수가 투관되면 정식 교단에 서보며 지지인수는 초등학교 선생님, 식상 다하고 남의 자식 키우는 발자로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19번 식상의 무진백호는 할머니 혹은 외조부의 형사를 얘기한다. 외조부가 외할아버지가 식상이잖아요. 20번 인수 도하는 만인의 연예인으로 옷걸이가 좋아 모델 사주이며 또한 선생 직업에 좋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21번 사주에서 재성 금이 없다고 해서 여자다고 하면 안 된다. 임비식의 구조로 배우자 궁에 인수 용신으로서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수 용신 그죠? 인수 용신은 좋다. 그다음 22번 도화살은 외로움으로 형충되면 바람 피우다 망신당할 수 있지만 도화살에 합이 되면은 멋진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에 합이 있죠. 그다음 여명에서 정관 도화는 괜찮지만 편관 도화는 남의 남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종종 문제가 될 수 있고 편관 도화, 정관 도화 그 관심인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애인도 용신 운이 와야 모든 일이 순풍이 불듯 잘 이루어지며 또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당연하죠. 운이 좋을 때 애인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진 상관 백호로 할머니나 외조부의 흉사가 예견되는데 진토는 물의 고장으로 할머니가 물에 익사했나? 아니면 위암으로 돌아가셨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신법은 아까 전에 임비식으로 삼상격으로 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